1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인류에게 일어났던 두 차례 세계대전 중 첫 번째입니다. 사실 1차 대전 하면 2차에 비해 좀 덜 유명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에서는 항공모함, 전투기, 티거전차 이런 네임드 무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구식 무기가 쓰였던 1차 대전은 약간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 역시 2차 대전이 좀 더 강렬히 다가왔었고요. 하지만 사실 1차 대전은 2차만큼이나 참혹하고 광기어린 전쟁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각국 군부는 광기에 넘쳐서 기관총 앞으로 마구 병사를 돌격시켰고 그 결과 단 한 번의 전투에서만 70만이 살상되었으며 전차도 잘 안 쓰이던 탓에 서로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참호에서 대치하며 총검 백병전을 벌였죠. 또한 폐가 녹아내리는 독가스와 온갖 참호로 인한 질병까지도 난무했으니 전쟁 동안 병사들만 3200만 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즉 그야말로 군인들에게는 날것의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참혹했던 1차 대전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의 원인, 병사만 3200만 살상, 이 경악스러운 수치는 전쟁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왜 이런 대규모 세계대전이 처음으로 일어났냐? 라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 즉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때문이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세계대전을 불렀느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 바로 지금 1차 대전이 일어난 진짜 원인부터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죠. 키워드 첫 번째는 독일입니다. 1차 대전은 독일 제국이 불씨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야기는 19세기 독일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독일은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였죠.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모토로 했는데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 강력해지더니 옆나라 오스트리아랑도 전쟁에서 이기고 강국인 프랑스까지 이겼죠. 그리고 끝내 독일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국뽕이 차올랐고 나 이제 뭐 좀 됐네? 하고 우쭐댈 때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독일은 너무 유럽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양옆에는 프랑스, 러시아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독일 경쟁자였죠.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둘이 손잡고 양옆에서 독일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상 비스마르크는 이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하죠. 그는 외교적으로 프랑스는 고립시키고 동쪽의 러시아랑은 친하게 지내는 교묘한 외교를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유리하게 효과를 발휘했고 곧 독일 정세는 안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니 비스마르크는 아 됐다 그럼 이제 딱 말뚝 박아놓게 주변국과 동맹 구축하자 하고 친해진 러시아랑 옆에 같은 게르만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랑 손을 잡아서 세 제국의 동맹 3제 동맹까지 체결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권 국가라 독일과 가까워서 비스마르크는 같은 이웃끼리 도원결의 맺어 놓자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독일이 묶어놓긴 했어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죠. 이 둘은 양측 사이에 끼 땅 발칸반도를 놓고 대립하는 경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칸반도가 두 번째 키워드이죠. 발칸반도는 이곳으로 슬라브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팽창 욕구가 있어서 여기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족 수장인 러시아는 아니 발칸반도는 슬라브족 땅인데 여기로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비집고 들어오면 슬라브족이 약해진다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어떻게든 막으려 들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대립하는 애들을 어거지로 친하게 엮은 건데 그래도 비스마르크는 능수능란하게 양측 간 대립을 중재했고 땅도 주고 하면서 갈등을 어느 정도 무마시켰죠. 그렇게 비스마르크 주도 아래 유럽의 평화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1888년이 되자 이게 홀딱 뒤집어졌죠. 독일에는 다음 황제, 즉 카이저인 빌헬름 2세가 즉위했는데 그는 비스마르크랑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아니 우리 독일이 지금 얼마나 세졌는데 그깟 옆 나라들 싸움에 쩔쩔매면서 비위 맞추냐? 난 그런 거 못한다. 독일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열강 대독일 제국을 실현하리라 하고 비스마르크를 쫓아내고 마구 팽창 정책을 편 것이죠. 그리고 이 때문에 유럽 세력 균형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3제 동맹이 문제가 생겼죠. 자존심이 세진 독일은 더 이상 발칸반도 문제를 중재하지 않았고 곧 러시아 오스트리아 양국의 갈등은 심화된 것이었죠. 한편 유럽 정세도 달라집니다. 빌헬름 2세가 무지성으로 팽창을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위협을 느꼈고 결국 러시아는 3제 동맹에서 빠지고 대신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죠. 독일이 그토록 우려하던 양면 포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막 우리는 세계 최강 영국 해군마저 넘어서겠다 하고 해군을 증강시켰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이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러, 프, 영 동맹이 완성되었고 이를 3국 협상이라 하죠. 하지만 이런데도 빌헬름 2세는 마이웨이로 아우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래 이탈리아 끼워서 얘들만 데리고 3국 동맹이라는 세력을 구축했죠. 그렇게 러, 프, 영 협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동맹국이 대립각이 날카로워졌는데 이 대립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발칸 반도에서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이 야욕을 드러내 발칸 반도의 국가 세르비아를 먹으려 작업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경기를 일으켰고 당사자인 세르비아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그들의 반 오스트리아 감정은 극에 달했는데 그 와중에 마침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발칸 반도 사라예보에 방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오스트리아를 싫어하던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검은 손은 오 이건 저 눈꼴 시린 프랑스 황태자를 암살할 기회다 하고 암살자를 파견했고 결국 프랑스 대공 부부를 암살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사라예보 사건이죠. 이게 모든 것의 신호탄이 됩니다. 당연히 황태자가 죽은 오스트리아는 분노했고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하기로 하죠. 하지만 이러면 러시아가 들고 일어나서 즉시 세르비아를 군사로 도울지도 몰랐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보험을 들기로 합니다. 그들의 형님인 독일에게 독일 형님들 저희가 세르비아 치려는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SOS 친 것이죠. 이에 독일은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만일 여기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면 딱 봐도 러시아가 반발해서 순식간에 유럽 정세가 최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은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빌헬름 2세는 어차피 독일 제국이 열강이 되려면 전쟁해서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지원을 하겠다 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오스트리아는 바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죠. 당연히 러시아가 발작했고 곧 러시아는 군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독일은 어쭈 러시아 저것들이? 좋다 우리도 총동원령 내리고 러시아에 선전포고한다 어차피 치를 전쟁 빠르게 저놈들을 무찌르리라 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했죠.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와 편먹은 프랑스도 참전할 것이라고 판단 프랑스에까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발칸반도 문제가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고 세계는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싸움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맹국은 3국 동맹 중에서 독일, 오스트리아만 참전했습니다. 동맹의 일원이던 이탈리아는 이때 쫄아서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죠. 독일은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고 나중에는 영국과 오스만 제국도 참전하는데 이는 차차 다루겠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와서 1차 대전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독일은 선전포고를 막 날렸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독일은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슐리펜 계획이었죠. 독일의 전 참모총장 슐리펜이 짠 계획으로 만일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한 작전 계획인데 그 개요는 이렇습니다. 일단 군사를 싸그리 다 빼내서 프랑스를 칩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프랑스를 점령한 뒤 군대를 또 철도로 싸그리 태워가서 러시아를 막는다. 이것이 바로 슐리펜 계획이죠. 러시아는 땅이 워낙 커서 군대 동원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프랑스를 후딱 마무리한 뒤 러시아를 상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나라 모두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일견 보기에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미쳤던 독일 제국은 그걸 실행에 옮기고 프랑스로 거의 전 군대를 모아서 진격했죠. 1차 대전에 포문을 여는 작전이었습니다. 과연 독일의 이 명운을 건 대계획은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폭망했습니다. 이미 도박적인 작전인데다 애초에 현대의 분석 결과 보급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또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가로질러서 프랑스를 침공해야 했죠. 때문에 독일은 벨기에를 침공했는데 영국이 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뭐야 우리가 영국 해협 코앞인 벨기에 건드리면 발작하는 거 몰라? 안되겠다 나도 참전이다 하고 참전한 것이었죠. 때문에 독일은 러, 영, 프를 모두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은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까지 진격하는 것 자체는 성공했지만 너무 빠른 진격으로 지쳐 있었을 뿐더러 워낙 대
대작전이다 보니 독일군 사령관 몰트케는 쫄아서 제대로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작정하고 방어한 마른강 전투에서 독일군은 격퇴되었죠. 그렇게 슐리펜 계획은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프랑스를 다 점령하기는커녕 현재 점령한 영토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막아내기에만 급급하게 되었죠. 계획이 실패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몰려왔죠. 즉 양옆에서 쌈싸먹혀서 폭망하는 수순으로 들어선 겁니다. 보통 국가였으면 여기서 승패 좌우되고 GG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독일은 여기서 몰려오는 러시아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일은 러시아에게 연전 연승을 했죠. 이 이유는 독일군은 일찌감치 국민 개병제를 도입해서 미리 징집병을 훈련시켜 놨어서 전투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1914년 11월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오스만의 참전 이유를 말하자면 영국이 트롤 짓을 했기 때문이었죠. 오스만은 당시 국고를 털어서 전함 두 척을 영국에 주문 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 전함을 배송을 안 해주고 자기가 낼름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여론이 폭발한 것을 계기로 오스만은 동맹국 편으로 참전했죠. 이게 러시아에게 치명타였던 것이 오스만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를 연결해주는 해협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갖고 있었는데 참전하자 이 해협을 잠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물자를 보급받지 못하니 말라 죽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 동부전선은 독일에게 스무스했습니다. 그럼 동쪽 막았으니까 속전속결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예정대로 프랑스 밀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제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부전선을 밀어붙이면 되었죠. 과연 그렇다면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독일군은 끝내 프랑스를 못 밀었습니다. 아니 러시아 막았으니까 프랑스로 군대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병력은 한정되어 있었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랑 싸울 때 독일이 병사는 어디서 데려왔겠습니까? 바로 프랑스와 싸우던 서부전선 병사 빼다가 써서 이겼죠. 즉 병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병력이 한계가 있는데 동서 둘 다 밀어붙일 수가 없었고 당연히 병력을 빼낸 독일군은 서부전선에서 계속 병력이 부족하여 프랑스 전선은 결국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군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프랑스군도 쉽사리 독일군을 뚫지 못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던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악명 높은 참호전이었죠. 참호는 땅만 파면 방어선이 구축되고 이게 또 방어력이 좋다 보니 양측의 공방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야 땅 파게 시키고 병사들을 돌격시키면 되니까 편했죠. 문제는 참호 안의 병사들은 죽을 맛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땅은 워낙 저지대라 땅 조금만 파면 물이 고였고 온갖 노폐물이 그곳에 흘러들어가 참호는 엄청난 세균 덩어리였죠. 거기 하루종일 발을 담그니 참호족이라 하여 발이 썩어 들어갔고 전투로 계속 병사들이 죽으니 쥐떼가 창궐하여 시체를 먹고 고양이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참호 바깥은 더한 지옥이었죠. 저격병이 눈에 불을 켜고 있지 돌격하면 기관총 세례 맞지 배포 맞아서 몸이 날아가지 또한 전차가 있기는 했는데 이때에는 잘 안 쓰여서 지휘부는 그저 적진을 뚫기 위해서는 돌격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돌격시켰습니다. 장병들은 우수수 죽어 나갔죠. 이렇게 양측은 소모전만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게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렇게 서로 출혈을 하니 먼저 못 버티는 쪽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계에 다다른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러, 영, 프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물자 부족에도 시달렸기 때문이죠. 이는 영국 때문인데 영국은 전쟁이 시작하자 해군력으로 독일 해상을 봉쇄해버려서 독일은 전쟁 물자 공급을 못 받고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초조한 나머지 전선을 빨리 밀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마침내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야 맙니다. 바로 1915년 4월 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은 독가스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맹독성 기체인 염소가스를 사용했고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 연합군은 순식간에 전투 불능이 되어 뒤로 후퇴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독가스 사용에 연합군의 방어선은 뚫릴 위기였죠. 하지만 안습하게도 독일군은 스스로 이 찬스를 놓칩니다. 정작 가스는 뿌렸는데 자기들도 가스 구름 안에는 들어가기 싫어서 우물대다가 시간을 끌었고 그 시간에 연합
독일군은 금방 암모니아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 독일군은 돌파에 실패한 것이었죠. 하여간 뭔가 찾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날아가 버리던 독일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착 상태는 돌파되지 않았죠. 한편 잠시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독일이 혼자 연합국을 상대하는 와중에 다른 동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3국 동맹 일원이었던 이탈리아는 전쟁이 개시되자 중립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찰 일은 전쟁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탈리아는 연합국에게 붙어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일에게 믿을 건 오스트리아밖에 없었죠. 그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잘 했을까요? 그들은 적어도 배신은 안 했지만 문제는 그 대신 삽질을 겁나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 세르비아를 먹으려고 공격했으나 오히려 자그마한 세르비아에게 격퇴된 것이었죠. 때문에 독일군이 구원을 와서 겨우 세르비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1916년이 되면 이번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를 격퇴합니다. 이것을 브루실로프 공세라고 하고 이때 오스트리아군은 괴멸 직전까지 몰렸죠. 그래서 독일군은 활을 억누르며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오스트리아를 도왔죠. 때문에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병력은 항상 중요할 때 부족했고 이는 독일이 서부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 트롤 데리고 혼자 캐리하냐? 근데 2차 대전 때에도 님 혼자 캐리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동맹국이었죠. 하지만 동맹국에서 오스트리아가 삽질을 했다면 연합국은 영국이 삽질을 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1915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번화에 설명드렸듯 다르다넬스 해협을 막아서 오스만은 러시아를 고립시켰기 때문이죠. 독일을 뺀 동맹국 중에서 나름의 역할을 그나마 잘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결단을 내렸죠. 러시아를 도와서 이 골칫거리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정복해버리기로 때문에 최강 영국 해군을 죄다 데리고 가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시도이긴 한데 문제가 있었죠. 이때 영국군 수뇌부는 자기의 강한 해군력에 너무 자만하여 오스만 정도야 우리가 껌처럼 씹을 수 있지 그냥 해군으로 빵빵 쏜 다음에 병사들만 상륙시키면 다르다넬스 점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고 포격을 가한 뒤 해협 옆에 갈리폴리 반도에 무지성으로 병사를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스만 병사들이 득식을 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갈리폴리 반도는 상륙할 곳이 좁아서 포위 섬멸되기 딱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륙한 연합군에게 오스만이 기관총 세례를 퍼부어 연합군은 무려 25만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고 말죠.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오스만 제국에게 이렇게 지다니 연합군에게는 최악의 참패였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연합군 최악의 삽질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니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상황 판도를 생각해보면 오스트리아는 트롤 짓은 하지만 어찌저찌 러시아 맞긴 했고 영국은 삽질을 해주고 하니까 독일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죠. 주전장인 서부전선에서는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도 작정하고 동시에 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독일군이 신통치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연합군의 병력은 점점 증강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삽질하느라 독일은 거기 병력 보내야 하고 영국의 봉쇄로 독일은 말라가는 상황. 독일은 이를 타개할 것이 필요했죠. 때문에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그냥 서부를 제대로 겁나 크게 한번 쳐서 연합군이 더 커지기 전에 전투 역량을 말소시켜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팔켄하인은 프랑스의 요충지인 베르뎅에 공세를 명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군은 여길 막을 수밖에 없으니 베르뎅에서 프랑스군을 최대한 갈아버려서 전투 역량을 소모시키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독일군은 1916년 2월 무려 120만 동사를 동원하여 엄청난 대공세를 가합니다. 베르뎅 전투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것은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1차 대전 독일군의 전통대로 처음에는 잘 가다가 결국 폭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군 지휘부가 문제였죠. 당시 독일군 수뇌부는 계획은 원대하게 짜놨는데 정작 공격을 시작하니 새가슴이 되어서 제대로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간 보면서 깔짝깔짝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군에게 시간을 주고 말았고, 그래서 전열을 정비한 프랑스군은 격전 끝에 독일군을 격퇴해냅니다. 게다가 전투 중반쯤 되면 영국군이 튀어나와서 베르뎅저 옆에 솜강에서 역습을 가했죠.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솜 전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 독일군은 베르뎅의 병력을 빼내 솜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독일군의 병력은 분산되어 베르뎅 전투는 폭망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연합군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르뎅과 솜에서 연합군은 100만 가까운 병사를 잃었던 것이었죠. 물론 독일군도 엄청나게 잃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기긴 했어도 전쟁을 끝낼 정도로 크게 이긴 것도 아니라 여전히 독일은 거세게 방어해 냈죠. 그러니 다들 전쟁에 지치기 시작했고, 이 참혹한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다들 막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세가 반전되는 변수가 생기죠. 바로 전세계 끝판왕급의 먼치킨이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이었죠. 미국의 참전. 미국은 당시 천혜의 꿀땅인 미 대륙을 풀 가동시켜서 산업 생산량도 무지막지했고, 인적 자원도 엄청나서 1차 대전에 400만이나 되는 병력을 지원한 강대국 중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계 끝판왕인 그들은 갑자기 왜 참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유럽에 수출을 겁나 하다 보니 1차 대전 중에도 영국과 프랑스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것에 꼭지가 돌았죠. 미국은 정작 독일한테는 물건을 정말 조금만 팔고 연합국한테만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역사적으로 더 친밀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연합국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결국 화딱지간한 독일은 유보트 잠수함을 보냅니다. 유보트는 1차 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독일의 잠수함으로, 유보트는 어뢰를 발사하여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마구 격침시켰죠. 문제는 그러다가 독일은 미국 선박까지 격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1차적으로 격분했죠. 또한 1917년이 되면 미국을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침범한 전보 사건이라는 건데, 독일은 미국이 자꾸 연합국을 도와주니까 독일 외무장관 침범한이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 전보를 보내서, 야 멕시코 너네 미국이 자꾸 우리 귀찮게 하는데 나중에 네가 우리 도와서 미국 좀 쳐줘라, 그럼 보상 짭짤하게 할게, 이렇게 꼬드기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게 들통나 버렸고, 결국 미국 여론은 극대노, 마침내 위협적인 독일에 대항해 참전을 결정했죠. 그 소식을 들은 독일은 깜짝 놀랍니다. 미군의 초대물량이 독일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이었으니, 때문에 가뜩이나 이때쯤이면 한계에 접어들었던 독일은 어떻게든 이를 타개하려 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건 바로 미국의 물량이 오기 전에 연합군을 크게 무찌러 놓자는 계획이었죠. 이를 위해 독일군은 최후의 공세를 결심했고, 이를 루덴도르프 공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1918년 공세가 시작되었고, 엄청난 군사가 동원되었는데, 그 결과는 공세는 초반에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문제는 독일군은 그 성과에 취해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더 무리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전선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작전이 성공하기도 전에 미군은 도착하고, 오히려 연합군이 역공에 나서 8월 아미앵 전투에서 독일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패배와는 달랐죠. 지금까지는 영국과 프랑스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이젠 미군이 한 달에 30만 병사를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국력은 한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독일은 루덴도르프 공세에서 68만을 잃었죠. 완벽하게 독일의 열세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엄청난 물량으로 역으로 공세를 시작하여 전세를 반전시키는 대반격을 가함으로써 체크메이트를 향해 진격했죠. 이를 100일 공세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독일은 전투 역량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쉽게 말해 나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참전만 안 했으면 독일에게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17년쯤 되면 독일을 상대하던 러시아가 해롱해롱되고 리타이어했기 때문이었죠. 러시아는 하도 독일한테 당하고 병사들 잃었지, 전비는 전비대로 지출해서 경제 폭망했지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져서 차르 정부는 몰락하고 러시아에는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함으로써 독일은 이제 서부 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군이 도착
도착하니 이 이점은 다 날아갔죠. 미국에 400만 병력이 추가로 몰려오는데 말입니다. 결국 서부전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게다가 연합군은 이제는 신무기 전차까지 제대로 개발해서 총동원하여 쾌속 진격해오던 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차가 제대로 쓰였고 거대한 쇳덩이가 참호를 막 뭉개고 들어왔죠. 결국 동맹국은 연합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차례로 무너져 나갔습니다. 먼저 지중해 전선에서 싸우던 오스만 제국이 10월 항복했고 다음 달 오스트리아가 항복했죠. 이에 독일군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독일 국민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독일 내에서는 러시아처럼 막 혁명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병사들까지 킬 군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일에서는 마침내 카이저 정부를 뒤집는 11월 혁명이 일어났죠. 결국 카이저 비레르름 2세는 퇴위하고 망명했고 독일 제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던 독일은 항복했죠. 그렇게 유례없는 대전쟁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동맹국들은 나락행 갔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었고 오스만 제국도 조각조각 나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주역인 독일은 엄청나게 후들어 맞았죠. 독일을 완전히 절단냈던 베르사유 조약 때문인데 이 조약으로 독일은 알토란 땅인 알자스 로렌을 포함한 전체 영토의 15%를 잃었고 독일의 22년치 세입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후 독일 경제는 막대한 배상금으로 망가지기 시작했고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이 와서 독일 경제는 파탄이 나죠. 이렇게 독일 제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찌들게 된 독일인이었습니다. 1차 대전 시작대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으니 독일은 정말 굴욕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조약을 맺어놓으니 이는 새로운 불만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었죠. 전 독일 국민들은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었고 마침 이럴 때 히틀러라는 희대의 선동꾼이 등장해 패배감에 사로잡힌 독일인들에게 우리 게르만족의 부흥을 이뤄내자 라며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악명 높은 나치당이 권력을 잡고 말죠. 결국 독일은 다시 제국의 꿈을 쫓게 되고 이는 곧 불과 20여 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입문자들에게 세계사를 알기 쉽게 흐름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책 중 1차 대전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책을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이렇게 윌라에 있는 오디오북으로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윌라 오디오북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좋은 게 종이책은 각 잡고 봐야 하지만 오디오북은 게임할 때나 설거지, 샤워, 청소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지루한 시간에도 켜놓으며 오히려 지식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때 들으면 잠도 잘 와요. 누구나 윌라 앱이나 홈피에서 이 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다운받은 뒤 별별 역사 이름으로 쿠폰을 등록하시면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 무료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책 한 권에 8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한 달에 책 두 권도 뚝딱입니다. 그러니 쿠폰 꼭 등록하시고 무료 혜택 받아 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이니 1차 대전 말고도 세계사 전체 흐름을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윌라에서 이 책을 들어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